2주간에도 귀중한 말씀으로 우리의 신분 권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놓치지 말게 하시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24시간 신분 권세 속에서 정말 나를 선택해 주신 그것도 창세 전부터 무슨 이유인지 아무 조건 보지 아니하시고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푹 빠져서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최고로 많이 일어나는 주간이 되도록 이 주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은 은혜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캠프 기간 중이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을 또한 붙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택함을 입은 자. 맞아요. 이거 입은 자예요. 네. 네. 본문이 마태복음 22장 네. 1절에서 14절. 자,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 읽어보셨죠? 오늘도 또 들으시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첫 번째, 14장 2절에 보면, 천국과 뭐가 같죠? 임금이 같죠? 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천국 이꼴 임금이야. 그럼 이게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예. 자, 그러면 혼인잔치는 뭘까요? 네, 구원잔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은 누구겠어요? 예, 예수님이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을 불러 모으라 그랬어. 그걸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종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이 종들은 누굴까요? 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들을 청했어요. 청해가지고, 8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청한 사람들이 왔나요? 안 왔나요? 안 왔어요. 안 왔다는 거 보니까 이 청한 사람들은 누구일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라고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노해서 그 자기 종들을 죽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요게 임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7절에 나오죠. 동네를 불살랐대. 뭡니까? 전쟁을 일으킨 거지. 우리로 말하면 노예 되게 하고, 그죠? 포로 되게 하고 속국 되게 한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죠. 요새는 또 하나 더 붙었어. 유랑민족 되게 했다.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안 된다. 무조건 길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대로 다 청해서 데리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전부 다 데리고 왔대서 구별하지 않고 만나는 대로 다. 이 누구를 말한다 그랬죠? 이게 이방인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네. 유대인이 청했는데, 먼저 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해서, 그 이방인을 향해서 보내기 위해서 누구를
다메섹 도상에서 무릎 꿇게 했어요. 바울을, 그죠? 그래가지고 진짜 이방인 복음 시대가 열린 거죠. 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왔는데, 왔는데 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11절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어. 혼인잔치면은 예복을 입고 와야 돼. 그러면 이 예복은 뭘 말할까요? 네, 이게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혼인잔치가 구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여기 11절에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물으니까 대답도 못해. 그러니까 13절에 임금이 하나님이죠.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딜까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무서운 얘기가 13절에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이라면 회개하겠죠. 그렇죠? 빨리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뭐 했다 했어요? 네. 13절. 오히려 울면서 회개를 한 게 아니고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자식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이게. 그쵸?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잘 알아요. 근데 절대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데에 조금 힘을 다 써요. 그쵸?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뭡니까? 택함을 받은 자가 어떻다? 네. 적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택함을 입은 자예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택함을 입은 자의 특징으로 우리의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근데 이 구원이 언제 결정됐다 그랬죠? 이미 창세 전에 결정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 나의 뭐하고 관계가 돼요 안 돼요? 전혀 관계가 없다. 한마디로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예, 믿음으로 받는다 이랬는데 믿음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믿음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 때문에 이 말입니다. 인하여 그게 이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 은혜 때문에 믿어져서 어떻게 됐다?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믿어서 구원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식보다도 믿음이 어렵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절대 안 믿어져요. 그런데 이 지식보다 믿음이 어려운데 그렇다면 이 지식은 영적인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워보세요. 영적인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지. 영적 힘 없기 때문에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귀신이 더 달라붙죠. 지는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성경 다 외우고 있어. 이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 들을 생각도 안 해. 지 왜? 지는 지 속에 그리스도 그냥 성경 전체가 다 있기 때문에 막 그리스도보다 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불쌍하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봅니다. 쉽지, 저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그 누구 얘기도 하셨죠? 예. 창세전에 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믿기 전에 맞죠? 창세전에 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 그 나는 아직 믿지도 않아. 근데 이때 벌써 뭐가 결정됐다? 택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택함 입은 나. 이걸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매어 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어?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죠? 예. 오늘 제가 그 이장로님 기도 들으면서 와,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은혜가 되냐면 아, 이게 우리 교회의 흐름인가 보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어떤 권사님에게서도 그런 자기의 기도 제목이 쫙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감동을 입은데 왜 감동을 입었냐면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도 또 그렇게 기도하고 계셔. 그런데 오늘 또 장로님이 또 기도하시는데 보니 또 그래요. 그래가지고 야 그렇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내 조건과 관계없이 나를 택하셨다. 이 내가 있는 이 지금 이 속이 굉장한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이 모임 속에 내가 있다. 이게 결론 난다면 완전히 우리 생각이나 무슨 일을 결정하는 거나 판단하는 게 싹 다 바뀔걸요. 오늘 목사님이 당회실에서 그 공동의회 때문에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새가족방에서 그냥 이제 말씀 정리한다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다 오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로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영적으로 낭비인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거 하기 싫어서 잘 안 어울리려고 한다 하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굉장한 참 은혜죠. 그런 게 깨달아졌다는 게. 그렇게 깨달아지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뭡니까?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서 당연히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창세전에 내가 택함을 입었다라는 이것은 어이구야, 택함을 입은 자라는 첫 번째 대지 제목을 안 썼네요. 예, 이게 첫 번째 제목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는 그러면 뭐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요,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면 이건 진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무도 여기에 인볼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착각하거든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혹은 내가 전도를 많이 하면 내가 교회를 많이 세우면 심지어 어떤 분은 내가 교회 건축을 몇 개나 했다. 이걸 가지고도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예. 그것도 뭐야 자기 돈 들여서 지어준 것도 아니고 봉사비 받아가면서 지었는데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왜 그러냐? 택함을 누가 결정한다고요? 네, 택함을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것도 언제 했다 그랬어요? 예. 네. 창세전에 했다 이 말은 내하고 절대 관계없다. 사람의 조건하고 관계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피조물에게 선택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하거든요. 그게 속는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항상 무슨 질문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냐면, 이럴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진짜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를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예? 학교를 1위로 보낼까, 1위로 보낼까, 이걸 두고, 뭐 우리 아이가 공부하고자 하는, 전공하고자 하는 교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지. 뭘 조건으로? 우리 아이가 언약을 놓치지 않고 예배를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곳이냐? 이 조건이라 해야 돼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말 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벌써 그것부터 찾더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지아 같은 경우에는 그 갔다가요, 거의 10년 동안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LA로 오게 된 가장, 이걸 결단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영적으로 안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갈 길도 내가 선택한다, 못한다. 네, 내가 선택 못한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고쳐서 잡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누구 예를 들었냐면 야곱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들었어. 근데요, 어떤 의미로 보면 에서는 참 불행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 지가 뭘 잘못했어. 근데 왜 하나님이 장자인 나를 버리고 차자인, 더군다나 이스라엘에서는 장남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차남을 택했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건 뭐 이유는 몰라.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결정했다 했거든. 뭐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마엘도 생각해 보세요. 예? 이스마엘 자신을 보면 지 잘못 아니잖아. 아브라함이 지를 잘못 낳은 거야. 엄밀히 따지면. 자기가 왜, 예? 그런 저주의 저주 가운데로 떨어져야 되냐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전도도, 뭐가 전도다 그랬어요? 이런 절대적 선택을, 네, 선택을 받은 자 찾는 게 전도다 그랬어요. 절대적 선택을 받지 않은 자는요, 아무 말 해봐도 필요 없어요. 내 재산을 그거 다 갖다 줘보세요. 예수 믿는가? 안 믿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인 선택을 받은 자를 찾는 게 전도다. 그러면 전도는 한마디로 뭐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맞아요? 네.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인도 받지 않고는 전도 된다, 안 된다? 네. 반드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는다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과연 예비된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 네.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인도합니다. 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목사님 말씀 좋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도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사랑이 많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점심이 너무 맛있어. 이런 식으로 전도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처럼 교회를 시끄럽게 할 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된 자, 절대적 선택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진짜 복음을 전해봐야 알 수 있어요. 가짜 복음은요,
가짜들만 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머리 아파요. 오늘날 큰 교회들이 왜 무너지냐면 그런 자들이 다 모여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맞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 흑암이 무너집니다. 사탄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할 일은 뭐냐?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맨날 결론이 똑같아.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사람들이 이걸 안 잡는다니까요. 안 잡는 증거로 사건 터지면 그리스도 생각 안 나고 돈 생각나고 돈 있으면 해결되겠다 싶으면 돈 가진 사람이 생각난다니까.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뭐죠? 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에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언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뭘 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쵸? 말씀을 주셔서 그리로 가게 한다 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죠? 네, 절대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계복음화 속으로 저절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심지어 고난이 와도 뭐가 된다? 발판이 되고 오히려 네, 더큰 그릇을 준비하게 한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큰 응답이 올 거니까.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신앙생활이. 제가 요즘 이제 계속 우리 쏟아진 말씀이 뭐였어요? 단이었잖아요, 단. 자기 혼자서 드리는 언약 잡은 예배. 그랬는데, 이제 나는 그걸 내가 먼저 막 일하진 않을 거다. 그래 하면은 금방 또 무너질 거니까 싶어서 그냥 계속 말씀이 여기까지 차고 넘칠 때까지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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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는데 이제 그게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딱 새벽에 하여튼 어떤 때는 뭐 3시, 어떤 때는 4시, 어떤 때는 5시, 그냥 눈이 떠져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찬송을 그 장로님, 정장로님이 불러주신 찬송 말고, 그거 여기 다 적어 놓고, 내가 또 찬송가를 다 앞에서 1장부터 다 해가지고 또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또 옆에 또 적어 놨어. 그러니까 막 찬송에서도 은혜 되고, 하여튼. 예. 그래, 처음에는 성경 읽는 건 하기 싫더라고. 그걸 안 했지, 하기 싫으니까. 근데, 뭐, 얼마 못 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실제로 잡고 있는 자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유목사님도 오늘 그, 저기, 뭐, 여러분 그 전도학 메시지 결론에서도 그랬지만, 이 사탄이 이 만들어주는 병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냐? 오직 복음이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복음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복음이 유일성 복음으로 재창조 복음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응답이. 그래 되면은 저절로 생각, 마음, 뇌 부분의 치유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내 영적 치유를 시켜가지고 나의 배경까지 치유시키는 거야. 그렇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보좌의 배경을 지금 가지고 있어.
하나님 나라가 내 백그라운드야.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제가요, 그 예배 시간에 느끼는 거거든요. 보좌와 전 세계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 시스템. 아, 그게 진짜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웃기는 거는 이 방문도 닫고 저 방문도 닫고 마루 하나 건너서 목사님 방이 있는데 나는 여기에서 그것도 이제 새벽이니까 조용히 그냥 찬송을 하는데요. 목사님 다 들린대요. 그 절대 들릴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어디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 아주 작은 소리를 하는데. 뭐 어찌됐든 보좌와 전 세계와 내가 하나 되어지는 시간. 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는 거, 이게 1번입니다. 유 목사님도 오직 복음 일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엄청난 지워졌네. 아까 얘기했네. 사탄이 만들어준 그 병을 어떻게? 오직 복음으로. 그리고 이것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그랬죠. 그럼 말씀을 주시면은 나도 모르게 그리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예.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을 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택함을 받은 자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 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그 일에 쓰실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발판 역할을 하고, 우리 후대들이 거기에다가 뼈대를 올리고, 지붕을 입히고, 예, 완성을 하겠죠. 그걸 위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게 너무나 맞는 거예요. 세상 왔다가 뭐 하고 가시렵니까? 그쵸?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택함,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우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1순위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더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을 만큼 영적인 부분뿐 아니라 육신적인 축복까지도 완벽하게 축복하시는 그 증거를 다 보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시며, 이런 우리의 일생을 보고 우리의 후손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결론날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 마음껏 237 영적 통신망을 위하여 헌신하고 쓰임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영육간 모든 시스템도 완벽하게 또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